제빈이 EA18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 Who의 뜻은? 누가? 누구? 누가? 오케이, come의 뜻은? 오다. 오다. 근데 왜 come이 아니고 comes야? 왜 come이 아니고 comes 돼 있지? come의 뜻이 뭐니까? 하다시, 오다.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누구? 두. 두 또는? 더즈. 더즈가 숨어 있는데, 지금은 누가 숨어 있는 거야? 더즈. 더즈가 숨어 있는 거지. 왜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죠? 어떨 때 더즈가 숨어 있죠? 오케이. 그럼 네가 온다 이런 표현 한번 해볼까? 네가 온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come. You come이야, you comes야. You come. 오, 잘하고 있네. 그러면 그녀가 온다라는 표현은 She comes. 그렇지, 잘 알고 있네. 그치? 응. 그래서 여기에 하다씨의 행동, 이걸 보고 주인이라 그래. 네. 주인이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이실 때는 뒤에 오는 하다씨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does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who도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come 속에 does가 숨어 있어서 who come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Who comes. Who comes 해야 되고 third의 뜻은 세 번째. 세 번째. 3은 뭐야? 3. 3죠. 3. 오케이, 3은 3인데 세 번째는 third. third라는 거. 3등 누군지 물어보는 표현이네, 그치? 네. 그러니까 오케이. Who comes third? Who comes fifth?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Okay, 그 다음에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Okay, 누가 생쥐가 뭐한다? 온다. Okay. 주인하고 뭐뭐하다라는 표현 누가다라고 합니다. 네. 누가다 한번 찾아보면 누가 The mouse가 뭐한다? comes. 오케이, 여기에 오다가 come인데 왜 또 comes 했지? The mouse를 한번 빌어봤자 it이니까 그것이 온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 It comes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이 자리에 더 마우스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니까 한번 빌어봤자 it이니까 똑같은 규칙대로 이 속에는 더즈가 와야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o comes first? 그렇지. 누가 1등으로 오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했더니 The mouse comes first. 1등이 누구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이지? 네. 오케이, 그래서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오케이, 그래서 똑같네. 누가? The snake가 뭐한다? comes 한다. The snake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또 does가 들어있는 거고 5는 뭐야 영어? 5. 5, 그치. 5는 5인데 다섯 번째는? 5. 오케이, V 소리 나는 녀석하고 F 소리 나는 녀석하고 바꿔서 5th, V를 F로 바꾼 다음에 TH를 붙여줍니다. 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orse comes 7th. Horse comes 7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o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The chicken comes tenth. The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The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뭐라고요? The animals are still running. 아닌 것 같은데.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그래서 running은 뭐로부터 왔어? Run. Run의 뜻은? 달리다. 그러면 무슨 시야? 하다시. Okay, 모든 하다시에는 또? ing. ing를 붙일 수가 있지.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로 쓰일 수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은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하다시가 어떤 시? 어떤 시로 바뀌었지? 오케이. 달리는 것은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는 거야? 양념시. 자, 이름시는 뭐가 이름시라 그랬더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였더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예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예요? 누구, 무엇. 그렇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죠. 오케이. 그럼 달리는 거,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다 칩시다. 네. 달리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난 달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하다씨가 이름씨로 바꾼 거네. 이 뜻이 되면. 네. 그렇습니까?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인. 난 어떤 신데 어떤을 뭐로 바꿔 쓰고 싶으면 어떻다로 바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ng를 붙여요. 아, 그래요? 아, be동사. 그렇지. 어떤 시 앞에 be동사를 쓰면 되죠. 네. 오케이. be동사의 종류는 am, am, are, is, are. are가 있죠. 근데 왜 are 썼어요? Six animals. animals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동물이기 때문에. 네, 누가 다 찾아볼까요? 누가? Six animals. 와, 어찌 달리는 중이다? Are still running.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누가 다 이렇게 있네요. 네. 오케이, 맨날 해보는 게 뭐예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이거 six animal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 They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에요? is예요? are예요? are. are죠.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달리는 중인을 달리는 중이다 하려면 여기 비동사가 필요한데 비동사 뭘 쓸지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길어봤자 he, she, it이라면 여기에 is가 와야 되겠고 지금은 you 또는 they 같은 것, they 같은 것일 때는 they니까 지금은 are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할 게 좀 많은데 한 가지 더 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숫자니? 여섯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몇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 오케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까?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네. 오케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면? 누구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개수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지 잘 봐두세요. 예.
얼마나 많은지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many animals 있습니까? are still 개수가 궁금하면 뭐? How many? How many? 있습니까? Yep. 오케이. 그래서 몇 마리가 달리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여전히 여전히 달리는 중입니다. 여전히 달리는 중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 이 대답을 듣고 싶다니까요. 그렇다 아니다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전히 달리는 중이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새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오케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무엇을 하는 중이니?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묻겠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animals.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대답하세요. 예. Yeah. What are three animals? 하다가 뭐예요? 비동사. 하다가 비동사예요? 아니요. 오케이.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 비동사의 뜻은 뭐와 뭐? 있다. 하다란 뜻도 있어요, 여기? 아니요. 두. 너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 뭔지 몰라? 아니요, 두요. 그래. 예. 네. 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하다가 필요한 거야? 하는 중인이 필요한 거야? 하는 중인이. 그러면 what are three animals? 어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Hey, what are three animals are doing? 한번 길어봤자 it and they. Hey, 그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세 마리 동물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ree animals doing? Okay. 그래서 세 마리 동물들이 뭐 하는 중인지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animals doing? Okay.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What are three animals doing? 뭐라고요? What are three animals doing? Three animal? Animals. 오케이. 세 마리 동물들이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three animals doing? What are three animals do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오늘 두 가지 재빈이가 몰랐던 거 두 가지 알려줬어요. 개수가 네. 궁금할 때 묻는 방법과 뭐 how 하는 many, 중인지 묻는 방법. How man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좀 더 가르쳐주세요.